좀 꼽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. 시장 유물 팔아버릴까? 부적 서순 진짜 불 많이 보면서 운동하고 웃어 졸업시다. 다른 색깔 카드들이 있으니까 정말 보기 좋군. 이게 슈퍼 디펙트다. 단검 불사 딜 계산 해봐야 되나? 힘 3이니까 14 안 해봐도 되겠네. 병 속에 불꽃 돌려차기 구르기 병불 TL 정도는 괜찮겠지. 불사가 왜 안 나왔니? 배 뭐야 이거 다 필요 없어요. 아 어디서 이렇게 쓸모없는 것만 갖고 왔대. 와, 마요. 너무 부럽다. 단분 싸, 또 나왔네. 보스가 수호자인데 수비 카드는 언제 나오냐? 상점 가서 냉기고체라도 좀 챙길까? 급소! 급소를 노리는 미친놈.
평형이 제일 낫지 않을까? 급소 좀 여러 번 돌리죠. 알야. 급소 강화해도 세니까 힘 올리는 게 낫겠지. 아, 나 5판 왜 안 쳤지? 여기 구체 단 하나. 이 좋은 걸 왜 맞춰나 안 쓰지? 뭔가 좀 억울한데, 억울할 거 없는데 억울한데. 개 같은 개. 연애사 써도 좋을 것 같고, 뭐 쓰지? 다 필요 없어 보이긴 한데 연사 넣으면은 잡몹은 훨씬 더 잘 잡을 것 같은데. 근데 연사 없어도 지금 잡몹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최적화 지우고 수비나 찾아야 될 것 같은데. 룬괴라 미드 할까? 모드 해금은 잘 모르겠어. 해금임. 해금 언제적 얘기야? 룬괴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. 룬피 평형. 룬피 평형 소름. 덱도 얇아서 룬피가 맞긴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엘리트 좀 갑시다.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. 불이 없네. 근데 어떻게든 되겠지. 이걸 막네. 야구공식 야비. 눈 핥히기가 제일 괜찮겠죠. 3코스트 덱이라서 눈 피라미드도 있고. 아니 이걸 조각모음을 주겠다고. 아까 그 고생할 때 왜 조각모음 안 주고 왜 이제 와서. 아니야, 다 부질없는 소리야. 급소뿔 디펙트를 선택한 게 잘못이다. 최적화 빼자. 3코덱이라서
엘리트 잘 잡을 수 있을까? 단추노차. 요럴 때 세게. 강화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? 그래도 비단 몸박이 지금 확실하게 성공이 되니까 서순했다. 야, 아무튼 아 서순해서 행꽃 빠졌어. 빨간 가면 홀로그램. 홀로그램 몸박할까? 홀로그램 뭐 어디다 쓰지? 근데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눈피라서. 홀로그램 급소 이런 건 또 괜찮을 것 같고. 아, 눈 바로 핥혀도 상관없었네. 다음 턴에 비단 몸박하고 이제 홀로그램으로 급소가 좀 힘들... 현실 개척 전투찬과 피해는 피해. 불보고 강화를 할지 아니면 여기 물음표 세계를 볼지 뭐가 더 나을란가. 몸박, 눈알 퀴기 뭐 이런 거 강화하려면 왼쪽 길이 맞긴 한데. 카카털 개굴. 와처는 이 좋은 카드를 왜 안 쓰는 걸까? 더러운 세상. 겁나 센데. 몸풀기, 사신. 에, 수비할 거 찾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탐스럽지? 빨간색 카드 왜 이렇게 탐스럽지? 자신이 포션에다가 사신 들어가는 게 제일 나았을 텐데. 킹슬 갓머니 헌신 증폭 헌신하면은
재밌겠다. 약간 재밌을 것 같아서 비켜봐야겠다. 이거는 사신갑. 경지에 오른 미신 로봇. 실명. 실명이나 먹을걸. 눈알 귀기 같은 거 집지 말고. 돌리 매턴 강림. 돌리는 사신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지금 카드 파밍하기도 좀 아닌가. 지금 방어도가 안 돼서 사신 그렇게 쓰기 쉽진 않지. 덱을 어떻게 가져가지? 번개구체는 빼는게 좋을 것 같은데. 하긴 번개구체보다는 이중시전이 더 필요하긴 하겠다. 냉기 하나만 더 뽑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. 냉기의 급소 문박 이렇게 가는게 결국에는 제일 좋겠죠. 아까 조각 모음을 먹었어야 했을까? 근데 냉기도 없다. 번개구체 그러면 일단 지워놓을까? 진짜 헌신 복수할까? 아니야, 그러면 안 돼. 참아야 한다. 급소 복제할까? 아니면 돌리를 포기할까? 이헌신 매턴 강림. 병불은 하나만요. 혼자 가기 위험해요. 불들을 전부 주고 가세요. 급소 두 번 때리면 잡죠. 사색이다, 세상에. 아니, 사색은 좋은데 뭐가 안 좋냐면 명상 풀 게 없는데. 아, 헌신이 있네. 아, 미친. 헌신이 있네. 그건 몰랐네. 근데 이거 드로우 카드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드로우가 조금 모자라네. 증폭 헌신 강림 사신 딱들아. 진짜 다 뒤졌다 니들.
아씨. 왜 이렇게 센? 와, 강림 몸박해서는 킬 가격은. 짱물이지, 이거는. 어? 트롤라베는 디펙트 카드 나오기 때문에. 트롤라베보다는 세 장이 나을 것 같은데. 디펙트 카드를 지울수록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이중시전이랑 뭐 지우지? 버그 아까 조져버림. 평형? 평형 없으면 근데 방어도 쌓을 만한 게 없는데. 뭐 흘려보내기 이런 거 나오면 몰라. 뽑지 뭐. 물음표 카드도 있는데. 없으면 뽑는다. 상점을 갈까? 돈이 300원 정도 있는데. 상점 저기 가고 앞에서는 물음표 가면 되겠다. 없으세요. 재물 빠따 줘. 흘려보내기 같은 갓 카드가 하나만 더 나와주면. 홀로 몸박 쩐다. 이 방어 보냈으면은 요만한 게 없죠. 금속화랑 비교해봐요. 비교 대상이 좀 별론가. 복금이. 방어도 정전기 방전. 아, 이걸 뭘 어떻게 들고 가지? 수비할 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. 자기력 성급한 비상 단추. 단추 또 왔어? 또 왔니? 단추 근데 은근히 개꿀이네. 단추 하나 더 짚고 싶다. 순수. 센스로 저 방울에 저주 좀 지우면 안 될까?
성급함 쓸 수 있는 덱이지. 성급함도 쓰자. 룬피라미드라서 그 턴에 못 쓰면 다음 턴에 쓸 수 있고. 사신 참기. 증폭 갖고 와봐, 증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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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사색 괜히 들고 온 것 같아. 사색이 잘못됐네. 역장. 역장이 꿀카드일 것 같은데. 근데 증폭을 못 넣으면은 역상을 또 못 쓴다. 증폭 헌신 증폭 반복이 다 들어가야 역장이 쓸 수 있는. 근데 지금 역장도 안 넣으면은 방어도 쌓을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. 파워야 더 넣으면 되긴 하죠. 괜찮네. 지금 되게 코스트 올리는 카드 없지. 그게 좀. 고개 전략가처럼 지속적으로 방어도 줄 수 있는 카드가 아닌 코스트 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. 얼알. 바리케이드 나오면 다 끝나는 건데. 역시 빨간의 카드가 필요구나. 고기야. 파란 카드가 없어지면 강해진다. 강화로 성급함을 더 볼까 아니면 상점 가서 제거를 할까. 성급함 강화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.
아이 재물색 뭐냐 재물아. 됐다. 뭐 나중에는 이렇게 색 굴리겠죠? 성급함이 이렇게 두 장 잡힐 것 같았으면은 코스트 더 낮게 가져가는 게 좋았을 텐데 하위보다. 아. 뭐가 없네. 영방어. 뭐 꼭 여기서만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? 비상 단추에 비참한 추후. 발 돌림이라고? 발놀림이 곧 딜 증가하긴 한데. 킹짱 몸박이기 때문에. 아이츠 복수. 파란 카드가 잘못했네. 사신하진 않았었구나. 아 사신 그냥 대충 버릴 걸 그랬나? 아니 어차피 방어도 높으니까 적당히 맞고 따서 갑시다. 내가 딴다. 다음 턴에 이제 사신으로 따고 몸박으로 자꾸 21 몇 대 더 때려야겠구만. 31
약해 왜 이렇게. 37 따스가 받은 손절. 아예 보라색 카드 너무 좋은 거 아니야. 근데 뭐 지금 덱이랑 어울리진 않으니까. 빙하 정도면은 또 좋긴 한데. 그래도 안 넣는 게 더 세겠지. 판기. 없었어요. 겁나 아프네. 증폭 발놀림이 안 된다. 파란 카드가 문제구만 이게. 파랭이 색채자. 소를 빼자. 딱히 도움도 안 되네. 빨간 놈 카드가 제일 세. 그냥 비상 단추. 아이언 크레드 카드를 쓰십시오. 은근히 헌신 쓰기 전까지. 다 밑에 빠져서 죽이는 애들 사실을 안 뺄 수가 없네. 사실이 정말 다 좋은데 좋은데. 성급함이랑 안 어울리는 게 문제네. 되는구만 그냥. 와처 카드 뭘 갖고 와도 디펙트보다는 세구만. 이제 사신 뺄까? 사신 때문에 지금 성급함 안 돼서 역시너지 나는데.
선생님 그냥 보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디펙트가 약한 이유를 달았습니다. 보라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파란색이라서 그런 거였습니다. 매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셨군요. 그게 맞는 것 같네요. 맞아야 돼 이거? 좀 쓸데없이 맞은... 아 뭐 쓸데없이 맞는 게 어딨어. 때린 맞아야지. 아 증폭색 저거 진짜 파란 카드 진짜 집은 저 방패놈은 방패놈이 같습니다. 그래서 더 고운 게 아닌가? 왜 디펙트만? 밀집이 깎이는 고통을 받아야 되지? 킹짱 가짜에 넣을까? 아, 볶음이구나. 볶음이면 필요 없지. 가자!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뒤질 것 같은데 뒤짐 그러면 막힌 막나? 이거 볶음이라서 안 죽음. 애매하네. 아 잡긴 잡지 않을까? 눈알키기까지 들어가면은 약화 걸릴 거니까 그러면은 잡을 것 같긴 한데. 잡긴 잡은 것 같네요.
아, 이게 또 이분들이 막히네. 표식으로 인공을 깔 거야. 네, 뭐 아무튼. 네, 탈대해 주시고요. 아니, 이게 딱땜이라고? 진짜? 아이고, 아이고, 딱땜이네. 편한. 빔. 뭔 얘기야, 이게? 아무튼 디펙트는 프리즘을 집으면, 아니 프리즘을 집으면 강력해진다는 결론. 와처카드 강력한 거 봐.